대화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미션 공개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 미션 1. 어휴, 천도 때문에 죽겠네. 미션 2. 알약을 복용했는데 효과가 없어. This migraine is killing me. I took pills, but they are not working. Migraines are different from headaches. You have to take different pills. 썼는데 headache spelling 자체는 맞아요. Okay? 하지만 오늘 단어는 아예 새로운 단어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This headache is killing me. 아, 오! Grain이라고 읽게 됩니다. Migraine. Migraine. 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Migraine. Migraine. 관사 넣을 수 있는 거 너무 잘했던 거예요, 사실. 어, 그렇죠. 네, 여기서는 안 쓴 게 이것이라는 한정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this a migraine 이상한 거죠. This migraine을 하고 쓰던가 아니면 a migraine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렇죠? 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고통스러운 그거가 그게 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통이 나를 kill 한다라고. 아, 프로젝트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는데 내 프로젝트가 날 죽이고 있어. Oh, my project is killing me. 그렇죠. My project is killing me, right? How about this? 그 고통, 딱 정확히 있는 고통이 있나 봐요. 그 고통이 날 죽이고 있어. 아, 나 이, 너무 여기가 아파가지고 나 죽겠어. 이런 느낌. The pain is killing me. 그렇죠. The pain is killing me.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기 나온 페인은 심적인 페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뭐 답은 아닌데 난 비슷해요. 오, 비슷해요. 그래요? 오케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fect라고 하는 게 이제 효과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게 있습니다. I took pills but they are not 뭐 안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컴퓨터다. 내 컴퓨터가 워크를 안 하고 있는 건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장이 났다라고 해서 뭔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워크가 기계의 경우에는 작동하다가 되겠고 어떤 아이디어나 뭐 플랜이나 아니면 이런 알약 같은 것은 그것도 자기네들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워크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는 뜻. 효과라고 하는 명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쓰려고 했으면 IVE를 더 해주세요. IVE로 VVE Effective 이렇게 하면 효과가 아주 좋은이라는 형용사가 돼서 여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서 진행형으로 하나만 해보세요. 내 계획이 효과가 있다. 진행형으로. My plan is working. Yes, my plan. Someone's plan is workin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느낌 왔나요? 네. 오케이. And then 이럴 때는 take를 써주세요. 뭐 하나를 굳이 뭐 복용한다라고 강조하려면 어를 쓰고 일반적으로는 복수로 많이 쓰겠죠. Take pills 이런 식으로 복용한다를 썼고 Take these pills. Don't take the blue pill. 최초로 저 빈칸 길이를 넘어갔는데도 네. 자기 중심을 지키고 그럼요. 옛날에 됐으면 아니 제가 여기 한 칸 뒤로 써서 아 그럼 정확한 거예요. 딱 맞아요. 아이 스페이싱의 문제였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igraines are different from headaches. Yes. Yes. 왠지 비교급이 들어갈 것 같아서 than을 쓰는데 네. 사실 문법에서는 from을 쓰는 게 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어떤 뭐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 different from하고 different than이 다르다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헷갈리다 싶으면 우리가 than을 쓰는 거는 뭐뭐 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교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앞에 비교급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Better, lighter, you know, nicer 이런 것들. 하지만 different는 비교급 형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than이 달라. 근데 어디로부터 빠져나와서 다른 거예요? From us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전화기는 네 거랑 달라. 이 전화기 달라. 네 거랑 달라. This phone is different from yours. 오, 심지어 yours까지 해서 명사화 시켰네요. Perfect입니다. Alright, let's check it out. 여기 지금 보면 다 different예요. 오, 잠깐, 제가 안 그럴게요. 그어주세요. 의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Yes. 바로 99.9% 더가 나온다고. 왜 바꿨어요?
Angie is a 3-inching dime. Has to go to the hospital. Angie had to go to the hospital. Man, this migraine is killing me. I took pills, but they are not working. Migraines are different from headaches. You have to take different pills. Man, this migraine is killing me. I took pills, but they are not working. Migraines are different from headaches. You have to take different pills.